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동행 세일입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24일부터 열립니다. 전국 규모의 할인 행사가 열리는 것인데 과연 소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도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부터 내일 모레입니다. 네. 동행 세일이 열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재개되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소비까지 만약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뭔가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행 세일이라고 해서 이제 내일 모레 24일부터 열리는데요. 사실 이게 온오프라인 믹스, 한마디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총체적으로 이제 할인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페스타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이런 거에 이어서 이제는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근데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렇죠. So what?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사실 작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작년에 딱 들어갔을 때 기대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에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네,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기대를 했다가 기대를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뭐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끝나고 나고 보니까 괜찮았어요, 매출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숫자가 나오니까. 예, 끝나고 나니까 백화점 매출을 오르기 시작하고요. 무엇보다 작년의 의미가 뭐냐면 보복 소비에 대한 그 시작점을 알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가민가했거든요. 이제 보복 소비가 과연 될까 안 될까, 과연 소비의 그 니즈들이 지금 충만히 있을까라고 봤을 때 작년에 동행 세일 끝나고 나서 매출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사실 백화점 주요 3사 매출이 19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정도 올랐는데 워낙 안 좋았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사실 동행 세일 끝나고 나서 매출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다.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언론사에서 뭐가 나왔느냐. 보복 소비, 보복 소비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백화점 3사 매출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의 사례를 봐서 좀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실제 롯데백화점이 굉장히 좀 작년에 동행 세일 이후에 좀 잘 나섰습니다. 동행 세일 기간 또 왜냐하면 그 면세에서 아울렛에 있던 면세 제품들이 좀 풀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울렛 중심으로 또 백화점 중심으로 사실 명품 패션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르죠. 과연 그렇게 될지. 근데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명품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동행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복 소비도 보복 소비이고 이제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뭔가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겹겹이 겹치면서 백화점이나 편의점 이런 소비 유통 쪽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리츠 관련 종목 그리고 이 소비와 관련된 투자 힌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